샘플이 와서 급하게 리뷰를 합니다. 호두 엄마 윤 작가와 나비 엄마 나비랑 씨가 각자 고양이가 집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일단 상자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생겼고요. 근데 옆에 오타를 발견했어요. 브라운인데 이게 좀 잘못 나와서 이거는 다시 수정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뚜껑을 열어보면 제가 항상 랜덤 피규어처럼 이렇게 매장에 진열할 수 있게 이렇게 뚜껑이 올라오는 형태의 박스입니다. 하나씩 열어볼까요? 이렇게 생겼어요. 설명이 있고 고양이. 우선 12마리, 12마리? 12개 다 오픈을 해봤는데 12개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6개가 2개씩 들어있는 구성이에요. 종류를 살펴보면 하얀색 몰랑이, 얼룩몰랑이, 피우피우 다 있고 얘는 고양이 그 우리 3단으로 몰랑이 두 마리랑 고양이 한 마리 쌓여있는 그 구성 중에 한 마리 골라서 다른 고양이 하나 들어있고요. 토끼 옷을 입은 토끼 몰랑이 그런 컨셉이죠. 여기 보시면 주의사항에 짧은 시간 웬만하면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야외보다는 실내용이고 고양이가 너무 싫어하면 착용은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고양이 집사의 상식이죠. 이걸 쓰면 100% 고장이 날 것 같아요. 고양이가 좋아서 씌우는 건 아니고 정말 잠잘 때 살짝 얹어서 잠깐? 사진 찍는 정도? 여기 이렇게 좀 사이즈가 늘어나는 이런 고무줄 같은 게 있고요. 뒷모습에 꼬리가 달려있습니다. 안에 작은 라벨 같은 게 있어요. 처음에 이제 이건 봉제 제품이라서 받으시면 조금씩 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살짝 빼주시고 되게 부드러워요.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근데 물 빠짐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물은 안 닿게 해주시는 게 근데 우리 호두는 머리가 좀 작은 편이라서 이거 들어가긴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목둘레 주의사항도 있어요. 이 보시면 본 제품은 고양이 전용입니다.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. 밑에 이제 목둘레 27에서 28 정도인 고양이가 맞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넉넉하게 씌우려면 새끼 고양이가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. 아무래도 새끼 고양이들 뭘 잘 모를 때 맞아, 뭘 잘 씌우면은 좀 잘 가만히 있으니까 잠깐 그쵸. 그냥 뭐 우리 명찰에도 한번 씌워볼까요? 고양이 씌우면 머리가 이렇게 정말 작은 고양이가 써야 하지 않을까. 건장한 남자아이는 아마 못 씌울 거예요. 나비는 수컷이고 호두는 암컷인데 전 몰랐는데 수컷이 고양이가 얼굴이 훨씬 크더라고요. 얼굴이 훨씬 커요. 몸도 크고 진짜. 과연 나비가 이게 맞을까. 이번에 반팥씩 남아서 집에 가져가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하고 언니가 미안하다.